네, 안녕하세요. 2019년 수능 특강, 고등학교 3학년의 수능 특강의 8강 1번 문제를 내신 대비용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용 문제고 이 글은 원래 문법 문제니까 문법을 그대로 맞춰놨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능 특강 교재를 그대로 PDF로 올려놨기 때문에 쭉 보시면서 시험에 나왔을 때 포인트 제대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글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좀 친구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좀 잘 못 노는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부모들이 갖고 있는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줄 가시죠. Children learn a great many useful life lessons. 아이들은 엄청나게 많은 유용한 삶의 교훈들을 from friendship problem, 우정의 문제들, 친구들과의 투닥되는 그런 문제로부터 많은 걸 배우게 된다. It is almost always, 거의 항상 그렇지만 to step in, 노란색으로 적혀있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가주어 진주어로 이시 가주어, 투부정사가 진주어입니다. step in 이라는 거는 동사로 개입하는 건데 too soon이니까 너무 일찍 개입하는 거죠. to protect them from this. 이거로부터 그들을 여기서는 투부정사를 투투용법의 일부가 아니라 부사적인 용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즉 앞에 있는 friendship problem 이런 아이들의 문제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너무 일찍 개입하는 것, 이것이 거의 항상 실수가 된다. 그리고 때때로 literally 말 그대로 hands on learning, 손으로 다 붙어 있는 거죠. hands on learning이니까 손으로 자기가 만들어 주는 그런 학습,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It's also a mistake too. 투부정사라는 건 또한 또 다른 실수입니다. Every child, either boy or girl, 모든 남자애가 됐건 여자애가 됐건 어떤 아이든지 is going to have the patterns of friends as you do. As you do는 보라색으로 있는 것처럼 너가 그런 것처럼 이란 표현인데 이때 두 동사는 have the same problem friends를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동사는 앞에 있는 내용을 대신 받고 있는 대동사처럼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갖고 있느냐? have the same pattern,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떤 패턴이냐면 friends, 이런 저런 친구들을 초등학교 때는 이런 친구를 가질 거고 중학교는 어떤 친구를 가질 거고 고등학교 때는 어떤 친구를 가질 것이다. 이런 식의 자기가 경험했던 거랑 똑같이 여기 나와 있는 you라고 하는 건 결국 부모겠죠. 부모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러한 패턴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 요게 또한 문제가 된다는 점인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Children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아이들은 서로서로도 다르고 different from their parents, 또한 부모랑도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저 애는 나랑 똑같애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different from과 different from을 병렬화되어 있습니다. Some prefers, 어떤 아이들은, 즉 애기들 중에서도 어떤 애는 prefer to have, or simply and with larger friends. 결국 단순하게 많은 친구들을 갖고 있는, 큰 그룹에 갖고 있는 아이들을 갖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With no one standing out as a special friend. B번에 나와 있는 문제의 일부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묶을 수 있는데 요거에 보라색으로 묶는 것은 with 목적어 ing, 즉 분사 구문의 일부인 거죠. 목적어가 ing 한 채로 로 해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정도에서 ing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standing out으로 되어있죠. stand out은 동사로 두드러지다 라는 뜻이니까 두드러지다, 딱 스페셜하게 탁 튀어나온다는 거죠. 두드러져서 누구인지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적어주세요. with 목적 ing로 여기 보면 no one person, 어떠한 한 사람도 standing out as a special friend, 아주 특별한 친구로서 두드러지지 않는 여러 명의 친구들이랑 사귀게 되는 것을 좋아하고 단순히 결국 그렇게 끝나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물어보게 되잖아요. 너는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니? 우리 한번 집에 데리고 와, 초청해, 우리 같이 놀자. 근데 애기가 갑자기 나 그렇게 친한 애 없는데 이거 딱 그러면 부모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애가 왜 사교성이 없나요? 어떻게 하죠?
그런 식으로 걱정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데 그렇게 미리 추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뭘 갖고 있냐면 본인의 경험상 이 나이 정도 되면 막 진짜 친했던 애가 있었던 것 같고 걔 없으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랬던 자신의 본인의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애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봅니다. Some will be content with a serial best friend. 시리얼과 같게 되면 1년의라는 뜻이니까 계속해서 best friend, 최고의 친구들로 갖는 것으로 만족을 하게 된다는 거죠. Just one or two of them at a time. 어쩔 때는 한두 명, 그리고 are not, 결국 그러다 보니 are not, 뭐에 만족하지 않냐, 뭐 결국은 만족은 하게 되지만 모든 파티에는 초청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8살, 9살, 10살이면 생일 파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생일 파티를 초청을 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애는 초청을 못 받았지? 우리 애는 저기 엄마들이 막 카톡 같은 데 보면 어디 어디 갔다는데 우리 애는 못 갔단 말이에요. 애한테 물어보니까 나 안 가고 싶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잘 놀아. 그러면 그런가 보다. 우리 애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애들도 있는데 개입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 이게 되는 거지. And some children, 어떤 아이들은 are quite happy with a few or no particular friend. 친구가 특정하게 거의 없거나 아예 특정한 친구가 없는데도 되게 만족하고 행복한 애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종종 열정을 갖고 또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은 자기가 집에서 혼자 따르게 되는 그러한 게 있거나 혹은 may find, 대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may find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general play of the playground, 그냥 일반적으로 노는 놀이터에서의 놀이를 어떻게 생각한다? 그죠? 재미없게 생각하는 것이죠. find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받는 동사니까 일반적으로 놀이터에서 노는 걸 dull, 지루하다고 생각할런지 모른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집에서 블럭 장난 갖고 노는 거 좋아하는 거야. 책 읽는 거 좋아하는 거지. 그럼 애들이랑 놀면은 막 뭐 티라노사우루스 놀이 이런 거 하고 막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야 얘는. 근데 우리는 우리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지? 이런 고민하지 마시라. 그리고 또 그냥 넌 왜 쟤들이랑 안 뛰어노니? 그러면 쟤들이랑 노는 거 재미없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미리 개입하지 마시라. 이런 식의 맥락이 그리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잘 파악하게끔 설명드렸고요. 핵심적인 구문은 문법적인 거기 때문에 문법으로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핵심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글은 이 글이 계속 썸과 썸이 계속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찾기가 좀 힘들 수가 없고요. 힘들 수가 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드리는 변형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면 훨씬 더 대비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8강의 1번 문제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